네, 안녕하세요. 리비르입니다. 아스트로니어 계속 진행을 할게요. 지금 지하에서 파쿠라이 씨앗을 얻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파쿠라이 씨앗이 뭐냐면은, 지난 영상 안 본, 여기서부터 보시는 분을 위해서, 이 괴상망측한 보라색 생명체에 옛날에 초록색이었는데 보라색으로 바뀌었어요. 얘를 캐면은 살짝 아픈 대신, 여기에 두 가지 분류가 나오는데, 이 연구 샘플은 F를 꾹 눌러서 그냥 먹어버릴 수 있고, 얘가 파쿠라이 씨앗인데 얘를 가져오고 집으로 가가지고 심을 수 있어요. 얘를 심으면은 연구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들을 다 가지고 가고 있어요, 집으로. 여기다가 심으면은 언제 또 이걸 가지러 옵니까? 그래가지고 집 주변에다가 심어 놓는 게 최고죠. 그리고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애들은 라테라이트인데, 알트키를 누르고 한번 쿡 눌러주면은 굳이 다 캐지 않고도 그냥 그 통째로 다캘수 있어요. 그냥 통째로 겁나 간편하죠. 이런 거는 어디 가서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오로지 이그 게임 전문가 리비르의 방송에서만 얻을 수 있죠. 제가 마인크래프트만 전문가가 아니에요. 예전에 그 최근에 예 아니 최근은 아니고 옛날에 어떤 분이 댓글에 유튜브 댓글에다가 리비르님 IQ가 100 넘는 것 같아요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 보고 약간 조금 서운했어요. 아 그럼 내가 설마 100보다 아래겠습니까? 제가 그래도 마지막으로 IQ를 쟀을 때 IQ가 138인데 결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낮다고 얘기할 수 없는 수치거든요. 그래도 내가 그래도 제가 그렇게 무식해 보였습니까? 와 진짜 여기는 테더를 여기다가 내려놓고 하나만 더 가져가자. 아까 어디 있었지? 어? 어디 갔어? 밖에 있었네? 아닌데? 가만히 있는데 좀 없어지니? 설마? 이런? 쟤들 그럼 지금 캐놓을 수 없겠군요. 돌아갑시다. 그리고 솔직히 집으로 돌아가는 게 이제 상당히 지금 멀잖아요. 이럴 때또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다짜고짜 이 위를 파는 거야. 그리고 한이 정도 되는 높이를 만든 다음에 쭉 파고 올라가. 당연히 중간중간에 테더는 당연히 박아야죠. 그러면 어느 순간 어디인가에서 튀어나올 텐데, 제가. 그럼 뭐 당연히 어딘가에서 튀어나올 테고. 이거는 또 이벤토리에 흙이 별로 없을 때또 유용한 방법인데, 지금 흙이 빵빵하지만 그래도 일단 빠져나가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파란색 지역이 나오네요. 일단 테더 좀 다시 설치해놓고. 대충 이렇게 한번 쭉 파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다시 쭉 이어주면은. 또 여기 버그 나왔다. 아, 진짜 이 버그, 진짜. 얘는 무슨 자원이냐? 얘 암모늄 같은데? 일단은 잠시만요. 조금씩 조금씩 내려오다가 테더 좀 넣고. 어이구 숲이다 여기.
우와, 씨, 저거 봐봐요. 혼합물 매장량 봐, 혼합물 매장량. 미친 거 아니야? 여기? 엄청 많은데? 일단 올라갑시다. 됐다, 빠져나왔다. 아까 혼합물 매장된 지역이 어디지? 저건가? 오케이, 혼합물 하나 득. 혼합물을 득하고 다시 그 구멍으로 들어가야 돼요. 지금 산소가 없기 때문에. 됐어.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테너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테더를 챙겨야 되는데 어떻게 챙기냐면은 여기서 일기 버려. 그 다음에 잠깐. 오케이. 나왔다. 길이 끊겨 있군요. 그럴 때는 이어주면 됩니다. 이어졌다. 저 심어놓은 건 아직도 하나도 안 자랐네. 잘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설마 어두워야 자란다거나 그런 전제 조건이 있진 않겠지? 테더가 지금 한개 남았는데 아무 데나 꽂아놓고. 또 전기 다 나왔잖아. 여기만 또 생산. 자, 이제 뭐가 있는지 지금 3500. 와, 좋다. 자, 태양전지, 구리와 유리. 그 다음에 이제 유리를 구웁시다. 드디어 라스트 더 락. 드디어. 자, 유리와 구리예요. 와, 생산 속도 봐. 1.5가 뭐야, 1.5가. 전기 지금 아무 데서도 생산이 안 되네, 전기가. 그래가지고 지금 모양이 꼬라진 것 같은데. 여기서 생산된다, 전기.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뗀 다음에, 이렇게 해줘가지고, 얘를 옮기고, 얘를 설치한 다음에, 오케이. 자랐다. 자, 조금 멀리서 하나만 할 거예요. 안 나오기도 하냐? 안 나오기도 하는 것 같은데? 뭐야, 다안 나와서? 이게 무슨 일이야? 덜 자란 건가? 아까 분명히 그 연국물이 나오는 걸 봤는데, 야, 씨, 덜 자란 거 아니야, 이거? 덜 자랐건 안 자랐건 지금
많이 지금 심각하네요. 일단 잠시만요. 불이랑 유리 두 개를 챙기고 태양전지기나 만듭시다. 여기서 만드는 겁니다. 여기다. 마침 근데 지금 또 밤이야. 아이고 진짜. 어디다가 설치를 해야 되냐. 이렇게 공간이 없냐, 공간이. 수지를 더 캐와야 되네. 오, 뭐냐. 잠깐, 잠깐. 뭔가 신선하긴 한데 너무 갑작스럽다. 자꾸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내각선으로. 어, 여기 또 바람이 또 안 불어. 바람 안 불면 또 여기 있을, 얘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는데. 대신 이제 저기 태양열이 또 되니까 이제 태양열로 같이 가도 되겠네. 힘들다, 힘들어. 어이구, 아니야. 생산. 얘 떼고 얘가 달자 이거. 여기 철 떨어지는 소리가 저렇게 경쾌하게 나네. 어, 이것도, 이것도, 이게 다 자랐어. 근데 얘도 또 하나도 안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럼 진짜 섭섭할 것 같은데. 하나만 캘게요. 안 나오네, 씨, 진짜. 아, 진짜. 농사의 결과가 그거라니. 잠시만. 내가 여기서 이걸 농사를 짓는 이유가 없어졌어, 갑자기. 안 나오면은, 한 이유가 없지. 한번 싹 한번 긁어봅시다. 어, 죽겠는데, 여러. 와, 밖에서 심으면 안 되는 건가, 그러면은? 아니면 확률이 거지같이 낮다던가? 이유를 모르겠네? 안에서 심어야 되나? 내가 봅시다. 잠깐만. 지금 아직 상황을 아직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어요. 어, 영상 끝났다. 자, 오늘 영상은, 저기 뭐가 있는데,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다, 블록이 아니지. 저장하고 나가기. 자, 안녕히 계세요.